오늘은 이것만 고치면 일본어 발음이 많이 좋아지는 거, 그렇지만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어를 20년 넘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일본어를 사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일본어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일본에서 20, 30년 넘게 자신의 인생의 반 이상을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일본어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데요. 해박한 지식, 또그 지식을 일본어로 막힘없이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납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어휘력과 문장력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발음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청음과 타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일본어의 청음과 타음 잘 구분하고 계신가요? 제가 일본어 한자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소리가 아니라 펜으로 한번 읽는 방법을 히라가나로 써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나요?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JLPT나 JPT 시험을 보면 이런 문제 몇 개는 반드시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를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하십니다. 아는 거였는데? 왜 헷갈리지? 여기 타금이 붙었던가 안 붙었던가? 솔직히 제가 이두 단어를 예문으로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 역시 몇년 동안 이두 단어의 앞에 클 대자에 타금이 붙는지 안 붙는지 계속 헷갈렸거든요. 이두개 중에 하나에는 타금이 붙었고 이두개 중에 하나에는 타금이 붙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은 하는데 어느 쪽이었는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헷갈릴 때마다 사전도 찾아보고 사전 찾은 걸 보면서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헷갈려 했던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정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두 단어를 헷갈려 하지 않는데요. 제가 외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이지, 에, 지, 어차피 땡땡 타금 붙이니까 타금 붙는 거 붙여주자. 나이지, 타이세츠, 뒤에 땡땡 없다. 어차피 안 붙인 거 깨끗하게 가자. 타이세츠. 이렇게 외웠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헷갈릴 때 사전을 보면서 나이지, 나이지. 타이세츠, 타이세츠. 소리를 내서 읽고 눈으로 보면서 외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청음과 타음의 구분이 특히 앞 글자에 올 때는 한국인들은 귀로 들어서는 구분을 잘 못해요. 한국어로 굳이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사는 티귿에 가깝죠. 나는 디귿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어 문장의 첫 글자는 마치 묵음처럼 바람이 빠지는 느낌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와다시와 같은 경우에 와다시와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아요. 와다시와라고 해서 마치 와가 없는 것처럼 타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의 디귿과 티귿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타에서 발음이 빠져서 마치 다처럼 들리는 거죠. 물론 어릴 때부터 듣고 말했던 일본인들에게는 구분이 되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무리 소리로 듣고 외우려고 해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음을 고쳐준다더니 왜 청음, 타음, JLPT 이야기만 하나 싶으시죠? 네, 우리가 이 청음과 타음의 발음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한국인이 청음과 타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제로 이미 혀가 굳어서 발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혀가 굳어서
성음과 타음 발음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를 볼까요? 두 번째는 발음할 때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있지만 평소의 습관대로 입을 열심히 움직이지 않고 발음을 하면 제대로 된 발음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성음과 타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말을 해봐서 내 몸이 익힐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음의 경우에는 입을 크게 세로로 벌려준다라고 생각하고 발음 연습을 하시고요. 타음은 우리가 스마일 할때 입이 옆으로 벌어지죠. 이렇게 입을 양 옆으로 벌려진 상태에서 발음한다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본어에는 악센트가 있죠. 일본어의 악센트는 고, 저, 즉 음의 높낮이로 표기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의미를 판단할 때가 많은데요. 음만 잘 따라하면 정확한 발음을 하지 않고 비슷하게 콧소리로만 대체해도 의미가 통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이세스, 어떠세요? 저는 분명히 앞 글자는 발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타이세츠라는 느낌으로 들으셨죠? 이렇게 앞 글자가 타인지 나인지 헷갈릴 때 많은 분들이 애매하게 그 비슷한 발음으로 콧소리로 대체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의미가 통하다 보니까 점점 정확한 단어를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단어를 모르고 정확한 단어를 모르니까 정확한 발음을 할수 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귀로 공부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입니다. 드라마나 애니 등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본에 살고 있거나 일본인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해서 일본어를 배운 분들. 이런 분들은 귀로만 듣고 글자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서 성음과 타음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어에서 성음과 타음의 구분이 필요한 글자는 총 4개의 행이 있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4개의 행 모두 성음과 타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사행과 하행은 구분을 잘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 시, 스, 세, 소, 자, 지, 즈, 조. 어떠세요? 이걸 굳이 한국어 음으로 대입해보면 사행은 시옷, 자행은 지읒입니다. 시옷과 지읒은 한국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발음으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행 역시 하이후에호 마비부베보이기 때문에 히읗과 비읍도 다른 발음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 하행에는 반타음인 바비푸페포가 있죠. 오히려 하행은 하히후헤호 바비푸페포보다는 바비부베보 바비푸페포를 헷갈려 하십니다. 비읍, 히읗인데요. 비읍과 피읍은 마치 다른 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피읍에서 입술에 힘을 빼고 말하다 보면 비읍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헷갈려 하는 것이 있죠. 바로 가키쿠케코, 가기구개고입니다. 가키쿠케코, 가기구개고는 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타행에서는 다섯 글자 다 헷갈리진 않아요. 타, 테, 토, 와, 나, 데, 도, 가 비슷한 자음을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우리를 가장 어렵게 했던 타행 중에서 시와 스 그리고 니는 지읒입니다.
이웃과 치읓으로 마치 비슷한 발음인 것 같은데 의외로 헷갈려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발음을 해보시면 금방 알수 있는데요. 치, 스, 지, 르의 경우에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면 치, 스는 혀가 앞쪽에 와 있습니다. 지, 르 같은 경우에는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혀 끝은 중간쯤에 와 있다는 걸알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의외로 한국인들은 치, 츠, 지, 르는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알겠고, 그럼 귀로 들어서 구분을 잘 못하는 한국인들이 성음과 타음을 제대로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특히 귀로 듣고 단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꼭 사전을 찾아서 읽는 방법, 즉 후리가나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소리 내서 읽고 눈으로 보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청음, 타음, 이 글자 자체를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회의라는 의미의 카이기라는 단어를 찾아보셨을 때는 소리를 내서 회의, 카이기, 회의, 카이기라고 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카 앞에 땡땡 없네, 카 위에는 땡땡이 붙네, 이 이렇게 머릿속에 카이기라는 글자를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에 땡땡 붙는다, 이 글자에 땡땡 안 붙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청음과 타음의 발음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음과 타음의 구분만 잘 하셔도 발음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청음과 타음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